서현이는 F에 22에서 뭐 배웠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어? 몰라요? 선생님이 얘기해야 돼요? 응? 뭐 어떤 내용 배웠어요? 비밀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 베스트볼 V E-T-A-P-L-E 그렇죠. 이 말 맞았네요. 셀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채소면 A vegetable, 여러 가지 채소면 vegetables 이렇게 문장으로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물론 뭐 그 채소 앞에 아까 얘기했던 그 채소 이럴 때는 the vegetable 할 수도 있고요. 이름씨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복수형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오케이, 그 다음 Together T O T H T H E E. 오케이, together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어? 자, 이거 말고 뭐뭐와 함께 오케이, 지난 시간에 알려줬는데 제대로 안 봤군요. with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파게티는 S P A G H E T I 오케이, 좋고요. 어려운데 잘 맞춰줬고요. 스파크 해티. 그다음 스테이크 S T A E 오케이, 스테이크 이번 시간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S T A는 뭐 S T A S T E A K G 네? 지난 시간에 틀리고 자꾸 틀릴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그 집을 떠나다 house leave 이러나요? The house leave 하면 누가 the house가 뭐 한다? leave 한다. 그 집이 떠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다냐 누가다 하다시 앞에 무엇이 와 있으니까 무엇이 뭐 한다? 집이 떠나 집이 떠납니다. 집이 막 걸어 다녀요. 어? 응? leave the house 해야죠. leave the house 떠난다. 무엇을? 그 집을.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The house leave. 우리말 써있는 대로 그 집은 the house고 떠나다 leave니까 the house leave 하면 그 집이 떠난다. 집이 떠난다. 어? 자. 이거 해볼까요? 스테이크를 먹다. 그러면 스테이크 eat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eat steak 하잖아요. eat steak 먹는다. steak eat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하다시 앞에 스테이크가 있으니까 누가다를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다 스테이크가 먹는데 스테이크가 뭘면서 스테이크가 사람 잡아 먹습니까? 먹는다. 무엇을? 스테이크를. 한 권의 책을 읽다, 책을 읽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read a book 해야지. a book read 하면 책이 읽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지는 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누가 다를 만들어버리면 누가 뭐 한다, 집이 떠나는 거야. 집이 뭐, 아 오늘 여기 너무 오래 있었는데 딴 데로 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막 떠납니까? 서현이 집에 갔더니 집이 떠나고 없어요? leave the house 이제 떠난다. 무엇을? 그 집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some bread. some b e a d 오케이 f a e i g h t 그 다음에 정각하고 싶으면 이런 거 붙여도 되고요. at 8 o'clock. 오케이,
자, 그래서 뭐 together 하고 with 또 틀리고 together를 틀렸는데 내 with도 물어봤는데 모르고 있고 stake 또 틀렸고 leave the house를 집이 떠나고 있고요. 집을 떠나야지. 됐습니까?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2 o'clock. It's 2 o'clock.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F23에서는 시간을 묻고 답하는 거가 문장 속에 나오나 봐요. 긴 문장 속에. 오케이. 시간 또 물어봅니다.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It's 5 o'clock.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어요?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 속에 to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 다 누가 곰들이 떠난다 무엇을 the house 그래서 집을 떠난다 leave the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o they leave the house? 자, 어쨌든 at 8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그럼 영어로 When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하면 되겠죠. When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또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으면 what time 대신에 뭘 쓰, 아니 뭐 whe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at time? 그래서 곰들이 몇 시에 집을 떠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What time?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오케이. 곰들이 몇 시에 집을 떠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오케이. 하다시 do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그 규칙대로 묻고 답하면 되겠죠.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o the bears leave at 8? 잘 이해하고 있죠? 옛날에 배웠던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ears eat some bread at 1 The bears eat some bread at 1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그렇죠.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몇 시에 빵 먹니?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그렇죠.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그렇지. Does the girl go? 그렇지. Where does the girl go? 그 여자애 어디로 가니? She goes in the kitchen. 그래서 하다시인데 이번에 뭐 들어있다? 더도 들어있는 이유가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선생님이랑 옛날에 배웠던 게 다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렇죠? 좀 컷 배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그때 그때 서영이가 잘했고요.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뭐 물어볼지 알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es the girl go? Where does the girl go? She goes in the bedroom. Okay, 계속해서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So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o they eat? 걔들 뭐 먹는데? They
fish and cheese. Okay, some fish and cheese. They eat some fish and cheese. Okay, 그래서 서현이 똥강아지야. 어? 전번에 틀린 거 계속 틀리면 돼 안 돼? 스테이크 같은 것도 말이야. 그 다음에 집이 떠나게 하지 마세요. 그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전번 시간보다 잘했는데, 근데 스펠링이 조금. 에?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네.